오늘은요, 닭수풀 갈비를 하려고요. 닭이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인데요. 닭을 이렇게, 다리에 뼈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떡갈비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다져요. 칼집을 넣어서. 길게 다져가지고 양념을 해서 숯불에다 구워요. 숯불에서 이렇게 가진 양념을 해서 숯불에다 구우면 아주 엄청 맛있어요. 오히려 소갈비보다 떡갈비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뼈를 붙인 채로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요. 그래서 아주 지금 맛있는 간장하고 술좀 넣고 마늘 듬뿍 넣고 양파 갈아 넣고 후춧가루하고 사탕수수 설탕하고 참기름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뼈를 붙인 채로 뼈를 붙인 채로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주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닭숯불 갈비예요. 닭갈비 숯불 닭갈비예요. 아주 다 완성된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